9회 추월 차선 완결판 중에 13가지 추월 차선 아이디어 발견법이라는 내용을 오늘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페이지 316쪽서부터 336쪽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가치 창출의 원천은 혁신, 새기를 내고 새로운 것을 한다. 두 번째, 개선. 기존의 길을 걸으면서 가치 만들기를 활용해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을 더 좋게 만든다. 13가지인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불평에서 기회 발견하기. 시장은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언어를 구사한다. 시장은 불평하고 징징거리고 원망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기회를 발견하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데, 뭐 구글 같은 경우는 후기겠죠. 페이스북은 검색을 통해서, 혹은 오픈마켓, 뭐 아마존이나 국내의 오픈마켓에서 매출은 높지만 후기가 부정적인 제품을 선택을 해서, 매출이 높다는 건 인기가 있다는 거고 수요가 있다는 거고요. 후기가 부정적이라는 건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당연히 불평과 괴로움은 기회겠죠. 당신이 싫어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더 편리한 것, 덜 괴로운 것에 추월차선 아이디어가 있다. 두 번째, 편의성 증대. 불편 해결을 통해 가치 만들기. 불편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회다. 불편은 그 자체로서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상품을 둘러싼 과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놓은 게 우편에서 온라인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불편했던 점을 온라인으로 처리해서 편리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통은 이제 혈액검사를 하려면 뭐 시간 약속을 잡고 병원에 가야 되고 이렇게 불편한데, 우편으로 간단하게 보내면 뭐 유전자 검사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그러면 혈액검사를 통해서 뭐 기본적인 병에 대한 검사를 해주는 상품을 개발했는데 굉장히 편리했다는 거죠. 불편이 더 나은 과정이나 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혹은 기기를 개선함으로써 해결될 때마다 긍정적인 가치 만들기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단순화하기. 단순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회다. 제작 과정을 이제 쉽게 하는 게 그게 바로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수월하면 쉽게 팔린다. 가입만 하면 사장님이 되십니다. 종류의 판매는 간단하다. 진짜 비즈니스가 요구하는 수고로운 일, 상품, 제조, 유통, 영업, 운영, 관리 등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원트라는 거죠. 원트. 니드는 필요한 건데, 이 원트는 필요와 무관하게 그냥 원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무언가를 원할 때 효용이나 가능성은 부차적이다. 예를 들어 놓은 게 람보르기니, 뭐 최신 기기, 신상품. 대부분의 원츠는 허영, 사치, 오락, 패션 분야에 해당한다. 보통 명품이 그렇죠. 효용 이상의 것을 원하죠. 그다음에 서비스 간극. 서비스가 나쁜 곳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자, 허술한 고객 서비스는 기회다.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을 왕처럼 떠받들면 생산적인 가치 만들기가 형성된다. 특출한 고객 서비스는 저자가 경쟁사들을 제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치 만들기 중 1등 공신이다. 그 다음에 지리적 차익 거래. 당신의 지역에서 흔한 것을 취해 그것의 공급이 원활치 못한 곳에 리포지션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은 게 유타 지역에는 아주 흔한 잡초가 있었대요. 혹시 몰라서 이걸 누가 사 그러면서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를 해봤는데 엄청 잘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오래가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여기 내용이 있죠. 물론 지리적 차익 거래는 지속 가능성이 약한 편이지만 제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팔리느냐에 따라 상대적 가치가 바뀔 수 있음을 잘 보여준대요. 지리적 차익 거래. 군중 먹거리를 제공하라. 골드러시가 절정을 이룰 때는 삽을 팔아야 돈이 되는 법이다. 최상의 기회는 군중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을 먹이고 재우고 섬기는 데서 온다. 자, 예전부터 이렇게 쭉 인기가 바뀌어온 걸 얘기하는데요.
웹사이트가 인기 있을 때는 웹 디벨로퍼나 웹사이트, 호스팅, 그 다음에 광고 이런 걸로 돈을 벌고, 블로깅이 인기 있을 때는 뭐 블로그 플랫폼, 워드프레스, 뭐 템플릿 플러그인 이런 걸 파는 거죠. 블로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자상거래가 인기 있으면 쇼피파이나 빅커머스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앱이 인기 있으면 제휴나 또는 협력을 하고, 출판이 인기 있으면 출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편집 서비스나 표지 디자인이나 뭐 책, 그 다음에 팟캐스트가 인기가 있으면 팟캐스트 강좌, 뭐 툴, 도서, 아마존 판매가 인기가 있으면 아마존 강좌, 관리, 툴. 예를 들어놓은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책을 쓰다가 그 책 표지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은데 그런 걸 받을 만한 사이트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 이 책이 인기가 있으면 내가 이거를 책 표지 평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웹사이트로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해본 거예요. 근데 수요가 많고 인기가 있었대요. 가치 차익거래, 수리해서 비싸게 되팔기. 가치 차익거래의 메커니즘은 단순히 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놓은 걸 보면, 집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파는 거죠. 싸게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되팔아서 차익을 얻는 거죠. 웹사이트 인수 후 툴링과 디자인을 다시 하고 되파는 거죠.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을 통한 가치 부가. 용도 변경은 다양한 물건을 소재로 해서 새로운 용도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놓은 게 비디오 테이프 지갑인데요. 리테이프.de라는 사이트에 가면 비디오 테이프로 지갑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수거하고 재활용하고 용도를 변경하라. 마케팅 차익거래는 노출되지 않았거나 이용이 충분히 되지 않은 자산을 취해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웹사이트 사고 팔기. 자, 마케팅 채널을 최적화한 다음에 마케팅 차익거래를 실현한다. 웹사이트를 바꾸고 상품을 추가하고 사진을 더 나은 것으로 올리고 포장을 개선하고 배송 약속을 더 잘 지키고 가격도 변경한 다음에 6개월 만에 월 매출을 10만 달러까지 증대시킨 다음에 팔아도 되고 계속 운영해도 되는 거죠. 자,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놓아도 형편없는 마케팅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지나쳐버리게 만든다. 구매와 사용을 위한 홍보나 동기부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네, 과도한 자본주의. 네, 과도한 자본주의는 원래의 가치 창출 사명을 저버리고 이윤을 우선순위로 삼는 비즈니스 조직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놨는데 유기농 식품 이런 거죠. 유기농 식품, 자연식품, 행복한 닭이 낳은 달걀. 여기에 이제 초월타산 아이디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관계자의 강등. 이해관계자가 많죠. 서적 판매업자, 은행, 혹은 람보르기니를 사고 싶다는 작가의 이기적인 욕구, 이런 게 아니라 독자가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주를 첫째로 섬기는 기업은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기업가 앞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기업은 상장을 하면 이윤, 투자 수익률, 주주 가치를 비롯해 수건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현금까지 짜낼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강등된, 즉 고객이 강등된 상황을 찾아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죠. 똑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하더라도 거기에 추월자산 아이디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개선과 제거. 네, 개선과 제거. 자,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다. 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아니래요. 네, 대나무 필라멘트를 이용해 전구의 수명을 늘리는 개선을 이루었대요. 자, 이 개선 덕분에 전구의 상용화가 가능해졌고요. 자, 그런 예로 편안함과 개선을 위해 스타킹의 발가락을 제거해버렸대요. 자, 자신의 파일들과 통합되는 파일 저장 솔루션을 찾았는데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만든 게 드롭박스. 자, 소비자 선호는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므로 소비자에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제거를 통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뭐 비슷한 얘기죠. 언어 불평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이 개선과 제거라는 거죠. 이 13가지 내용이 좋아서 이렇게 공유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